하늘과 밝으면서 해맞이 명소들마다 첫 해를 맞이하려는 인파로 크게 북적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전라북도 의회 의장, 김승환 교육감이 신년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올해는 새만금의 임대용지가 추가로 조성되고 임대료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가 기대됩니다. 안전을 위한 회전 교차로가 오히려 사고를 부르는 곳들이 적지 않아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맞이 명소들은 첫 해를 맞이하려는 분들로 크게 붐볐는데요. 네, 붉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한 해 소망을 빌며 힘찬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며 눈부신 태양이 솟구쳐 오릅니다. 첫 해의 붉은 기운은 산 정상부터 대지까지 거침없이 스며듭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첫 해를 맞이한 이들은 저마다 소망을 기원합니다.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냈는데 올해는 2019년도에는 황금돼지띠의 닮은 아기 낳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새만금. 해맞이객들이 새해 소망을 풍등에 정성스럽게 써내려갑니다. 바람에 떠오른 풍등은 날개라도 달린 듯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아직 그 취업을 못해서 조금 더 이 친구들이 좀 추운 날씨에 취업을 해서 조금 따뜻하게 좀 즐겁게 지냈으면 해서 이제 친구들의 이제 취직 소원을 조금 빌었습니다. 남북 관계도 지금 조금씩 꽃이 피니까 봄이 오고 있는 듯하니까 우리 경제도 똑같이 동반으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주와 고창, 김제 등지에서도 해맞이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2019년도에는 항상 풍요롭고 항상 웃는 일만 있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으면 좋겠고요. 또다시 가슴 뛰는 설렘으로 맞이한 새해. 한없이 첫날의 기쁨과 감동이 숨쉬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제이티비 뉴스 정원혁입니다. 2019 기해년을 맞아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전라북도의 의장,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도민들에게 영상으로 신년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해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큰 행복과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전북 경제의 체질을 새롭게 바꾸고 수소상용차, 재생에너지 등 산업 생태계를 갖고 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소영세 서민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우리 도예산 동시 7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공항,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 구축하는 등 부의 토대를 착실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새해에도 도민과 소통하며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 집행부와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북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시기관으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올곧은 비판과 견제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유민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북 교육 가족과 학생 여러분, 늘 그래왔듯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 교육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깊은 사랑과 응원만큼 전북 교육도 새롭게 빛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전북 교육 가족 모두에게 새해에 넘치는 행운과 건강이 따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임대용지가 추가로 조성되고 임대료 또한 인하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한중합작기업 한 곳과 국내 기업 한 곳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새만금에서 태양광 모듈과 저장장치 등을 생산하겠다고 밝힌 이들 기업의 투자 금액은 1,000억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을 나가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새만금 쪽에다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새만금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투자 협약을 한 곳이 한 곳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4곳, 지난해에는 8곳으로 늘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 것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과가 큽니다. 여기에 지난해 33만 제곱미터의 임대용지를 확보한 데 이어 새해에도 임대용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임대료까지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더 낮춰지면 실제로 장기 임대용지의 수요는 훨씬 더 증가를 할 것이고 입주하는 기업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와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해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 제2정수장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조합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아직까지 매각 대금 17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정수장 매각 계약이 해제될 경우 260여 명의 조합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새 도래지에서 잇따라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특별 방역 활동이 펼쳐집니다. 전라북도는 당분간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방역 점검 영상회의를 매주 한 차례씩 개최하고 철새가 많이 찾아오는 정읍과 김제, 고창에서는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농가와 전통시장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4일까지 가든형 식당 93곳을 대상으로 닭과 오리 거래 내역서와 이동 승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부가 회전교차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을 느꼈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왕복 4차로. 회전교차로에 가까워지자 2차로가 갑자기 1차로로 줄어듭니다. 매일 이 도로로 출퇴근하는 박양호 씨는 두 달 전 회전교차로가 생긴 뒤 당황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속도를 좀 내거든요.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로타리 근처까지 와서 줄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놀라긴 하죠. 4차로와 2차로를 이어주는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구간까지는 두 개 차로 확장했지만 기존 도로는 확장공사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 차로라서 저희는 나갈 때는 한 개 차로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직선 도로에 회전 구간이 붙은 모양의 회전 교차로도 있습니다. 한정된 부지에 회전 교차로가 들어서다 보니 보시다시피 중심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반대편 도로가 완전히 일직선이 돼버린 겁니다. 직선 도로를 달리는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에 내몰리기 일쑤입니다. 볼 때는 며칠간 한 번씩 날마다 사고가 나. 기존 도로 환경과 토지 면적에 맞춰 회전 교차로를 설계하다 보니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회전 교차로 설치할 때 구조적으로 진입 차로의 축소 문제라든가 토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적이라서 회전 교차로 구조 문제에 100%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 폭이 줄어드는 구간을 늘리거나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해 민주당 지지율은 줄곧 하락한 반면 정의당은 크게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정기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뉜 2월과 12월을 비교할 때 호남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70%에서 59%로 하락했으며 정의당은 6%에서 12%로 상승했습니다. 또 민주평화당은 4%에서 5%로 올랐으며
2월에 지지율이 거의 없었던 자유한국당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며 4%까지 회복했고 바른미래당은 5%에서 3%로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는 전라권 성인 남녀 평균 410명을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8%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식품과 미생물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입주기업들에게 공신력 있는 국제공인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발급한 성적서는 86개국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게 돼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향상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농가의 온도, 습도 제어 장비와 로봇 착유기, 악취 측정기 등을 보급하는 스마트 축산 사업이 새해에도 이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축산농가에 192억 원을 투자해 축산시설의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축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최고 10억 원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습니다. 새해부터 전북의 학교는 학생의 자치 활동을 보장하는 예산, 즉 학생회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새해부터 학생회비 의무 편성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관련 사항을 교육계획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북과학교육원이 오는 6일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부분 일식 공개 관찰 행사를 엽니다. 부분 일식은 태양의 일부분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천문현상입니다. 이날 부분 일식은 익산을 기준으로 오전 8시 36분에 시작돼 오전 11시 3분에 끝납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최고 2cm 안팎의 눈이 내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는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